피멍이더라도 자기만 말짱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 이제. 어? 다시 줘. 어, 이룽아. 어, 그래. 어, 지금 가자고? 어, 그래, 알았어. 금방 갈게. 어? 여기요? 어, 저기, 내가 미리 얘기 잘 해놨으니까 말 바꾸고 그런 일 없을 거야.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. 예. 아, 예. 이룽아. 자, 오신다는 얘기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우선 좀 앉으시죠. 예. 예. 민 변호사님, 그쪽 어른들이나 어머님이 친절하긴 하는 것만큼은 꼭 막아주세요. 그게 천 사장님이나 심 사장님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두 분이 희생양이 되셔야 이 일이 빨리 끝납니다. 아니, 그 두 분이 뭘 어떻게 희생을 해요? 사랑이가 천 사장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.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? 아니, 불가능한 일이 어딨겠습니까? 이 사실을 그 두 분께는 절대 비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어디까지나 사랑이가 천 사장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실로 만드는 데는 약간의 편법이 필요하니까요. 그럼 사랑이든 영감님이든 그 머리카락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 그 말인가요? 그렇죠. 근데 이 일은 어디까지나 제 변호사 직위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은 간단하지만 그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저 민 변호사님, 그건 아닌 것 같네요. 예? 아니, 그게 아니라뇨? 친절하기는 아예 하지 말면 말았지. 어떻게 편법을 써서. 그 방법은 아니에요. 제가 그냥 막아서 못했다고 얘기해 주세요.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나중에 뒷감당은 제가 할게요. 나중에 저더러 벌 받으라면 받을게요. 아, 이러시면 저만 곤란해지는데. 민 변호사님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. 사랑이 제 자식이에요. 지금껏 내 자식으로 자라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자기 엄마란 사실을 알아봐요.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이제 9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예? 우리 사랑이 위해서 제발 부탁드릴게요. 저 여러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저 어떻게든 버텨주세요. 저 그러면요, 제가 데이트 3번, 아니 10번이라도 해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어린 사랑을 위해서 이런 줄만 아십시오. 이걸로 주세요. 저기 백일홍 사장님이시죠? 예, 그런데 누구시죠? 차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. 저를요? 아, 갑자기 불러내서 불쾌했다면 미안해요. 아, 아니에요. 앉아요.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보자고 했습니다. 우리 승표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계신 거 맞습니까? 아, 아니요. 꼭 그런 건 아닌데요. 다행이네요.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. 뭐 같이 일하다 보면 뭐 사적인 감정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. 아, 이번 우리 대왕건설 모델하우스 가구 납품권 말고 내가 좀 다른 회사 모델하우스 알아봐드리지. 아닙니다.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저희 공방 일이 많습니다.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내 말이 언짢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안에 씨가 다른 자식은 둘 수 없습니다. 그것도 아버지가 각자 다른 아이들이라면서요. 만에 하나 백 사장이 우리 승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그 아이들 다 버리고 그리고 오세요. 그럼 내 곁에 다시 생각해보죠. 아니요, 다시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. 저 아이들하고 못 헤어져요.
아이들과 떨어져서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. 듣던 대로 욕심이 과하시군요. 우리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. 우리 순표, 결혼도 한 번 안 한 애가 왜 당신의 아버지가 다른 새 아이까지 맡아길래 합니까? 승표,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입니다. 결혼해야 하는 애한테 자꾸 걸림돌 대지 말아주세요. 말해봐요, 날 보고 말해봐요. 왜 나 어디에요? 연락 좀 줘요. 연락도 안 되고 지금까지 어디 있단 거예요?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? 매장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온통 머릿속에 당신 걱정뿐이었다고. 미안해요.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? 말 좀 해봐요.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둬요.